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포넌트로 주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컴포넌트에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을 세팅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폼을 제어하는 것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문서로 가서 메인 컨셉의 폼스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업데이트 컨텐트 JS 파일로 들어와 있는 데이터는 요거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안에서는 여기서 input 태그에 조금 줄 바꿈을 좀 해놓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자, 그리고 value는 thisProps의 데이터의 title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update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밑에 경고 문구를 보시면 props를 직접 value에다가 넣어버리고 onChange라고 하는 핸들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readOnly가 된다고 적혀있어요. 무슨 말이지? 한번 이걸 수정해 보시면 수정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럼 props의 데이터는 readOnly예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value 값으로 저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리액트가 중간에 개입해서 신기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해야죠. 여기 있는 value 값으로 이 컴포넌트 안에서 가변적인 데이터, 스테이트화를 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저는 스테이트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constructor props super props 그리고 this state는 title을 this props 데이터의 title 그리고 이 부분은 state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업데이트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컴포넌트의 요 input 저기에 value는 지금 state이긴 한데 우리가 수정했다고 해서 state가 바뀌어야 되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그냥 바뀌어버리면 state와 이 input 사이에 서로 연결이 끊긴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즉, 컨트롤되고 있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input의 값을 바꿨을 때 state의 값을 바뀌게 해야지만 얘가 read-only 상태가 아닌 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onChange라고 하는 걸꼭 써주셔야 됩니다. function bind this 이렇게 그리고 뭐 이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타겟 밸류를 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이 이벤트 객체의 타겟이니까 이 인풋 태그예요. 그 인풋 태그에 밸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값을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한 글자만 되죠, 한 글자만. 그죠? 그리고 얘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한 글자씩 바뀌는 것들을 바로바로 저기 있는 컴포넌트의 state에다가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set state 그리고 title을 2.target value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뭐 글씨 한번 쓰는 게 이렇게 힘들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업데이트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리액트의 요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우리가 내용을 바뀜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동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거 그 뭐죠? 텍스트 필드도, 텍스트 에어리어도 우리 처리를 해야죠. 저는 DSC로 했고요. This props data의 DSC라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this state DSC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만 그래요? 사용할 때 디폴트 밸류나 밸류를 쓰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리액트에서 여러분이 짜는 이 HTML 코드는 HTML처럼 보이지만 HTML이 아니에요. 유사 HTML이에요. 이건 리액트의 HTML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짜면은 리액트가 최종적으로 실제 HTML로 바꿔주긴 하지만 여기에 짜는 내용이 HTML과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value라고 하는 것을 써야 돼요. 이거 HTML이랑은 다른 거예요. HTML에서는 text area의 default 값은 text의 content로 넣으셔야 돼요. 얘는 value를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한 다음에 내용을 쓰고 했더니 안 돼요. 왜 안 돼? 이거는 DSC를 이렇게 바꿔야죠. 다시 업데이트. 자, 이제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온 체인지를 만드는 건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input form handler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중복을 제거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1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얘는 타이틀만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일단 타이틀부터 해결합시다. 자,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업데이트 했을 때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밖으로 뺐죠.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여기다고도 쓰고 싶다. 그럼 이거 될까요? 이상하죠? 얘가 바뀌죠? 왜요? 얘가 타이틀이라고 박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태그의 이름이 뭔가를 알아내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새로운 최신 죄송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그 기능인데 이 타겟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최신이라고 하는 건 이 대괄호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타겟의 네임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잘 되고 밑에도 잘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걸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뒤에다가 이렇게 바인드를 계속 해주는 게 좀 밉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얘는 얘의 바인드에서 this다 라고 해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인딩이 된 것으로.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리팩토링. 리팩토링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폼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거 되게 불편하긴 하죠. 예, 하지만 이제 리액트는 또 리액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 규칙을 따라야지만 리액트를 쓸 수 있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